핵심 표현은 아 이거를 제가 항상 잡고 싶었는데 못했거든요. 아. 뭐냐면 여기서 그거 한 3천 달러인가 뭐 그랬어. 오. 여기서 뭐 그랬어라는 거는 정확히 3천 달러인지 아니면은 뭔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대략 그런 거라는 말이잖아요. 네. 자 이런 것처럼 문장 맨 뒤에 뭐 그런 것, 뭐 대충 그런 것. Or something. 원어민들은 이거 정말 많이 써요. 네네네. 이게 사실 우리 이즈라이링 대화문에 엄청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다른 표현들 중요한 것들도 또 있다 보니까 건드질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또 가장 중요한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은 회화, 그러니까 미드나 이런 거에서 너무 많이 들리다 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or something. 이렇게 끝나는데 아무튼 문장 맨 뒤에 추가를 해가지고 방금 바로 전에 말한 거랑 비슷한 것, 요 정도의 의미를 주는 거죠. 네. 아까 3,000불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것, 뭐 등등, 기타 등등, 요 정도의 느낌을 줄 수 있는데 이것도 한 번 써먹으면 여러분 입에 완전 붙어서요. 네. 습관이 될 거예요. 네. 그렇다고 또 너무 많이 쓰시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저기 세리나, 너 껌이나 뭐 그런 거 있어? 이런 말 엄청 쓰잖아요. 자, 너는 껌이 있니? Do you have gum? 아니면 뭐 그런 거? Or something? I just had 김치찌개. Do you have gum or something? 어, 김치찌개 그 맛을 느껴 그냥. Yeah. I'm meeting my boyfriend and I just had 김치찌개. Do you have gum or something? 느낌 딱 오죠? 어, 좋아요. 자, 두 번째는요. 그의 이름 있잖아. 걔 이름이 마요인가 뭐 그랬어? 이런 식으로 처음 만난 사람이라서 모르는 거예요. 네. 자, 그의 이름은 마요였어. His name was Mayo. 아니면 뭐 그런 거. Or something. You know that guy who hosts Easy Writing? Yeah, his name was Mayo or something. Mayo, Mayu, Maya, Mai. I don't know, something like that. 뭔가 비슷한 거. Something like that, right? 근데 실제로 이렇게 마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전 괜찮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예문 볼 볼게요. 그 브랜드 이름이 무슨 뭐 브라다인가 뭐 그랬어 이러면서 명품을 잘 모르는 친구였던 거예요. 자, 그 브랜드의 이름은 브라다였어. The name of the brand was Brada. 아니면 뭐 그런 거. Or something. The name of the brand was Brada or something. 네. 어떻게 쓰는지 대략 감이 오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 or something. 뭐 그런 것이라는 느낌. 자, 그리고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자, 오늘의 핵심 단어 8개 짚어볼게요. 그 어떤 것이라도 혹은 아무거나. Anything입니다. 한 단어고요. Anything. Anything. 여러분들 있잖아요. 특히 영어 시작하시는 분들이 anything하고 something 구분을 잘 못하시거든요. Something은 그냥 무작위로 어떤 것이에요. 근데 anything은 하나라도. 그중 아무거라도 하나라도라는 맞아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Yeah. 네, 그래서 어떤 분들 뭐 예를 들어서 something은 긍정문에 쓰고 뭐 anything은 부정에는 못 쓰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절대로 그런 식의 규칙은 apply가 되지 않아요. That's right. Yeah. When you use something, it's right. more like specific. Right. Yeah. 근데 anything은 하나라도 이런 느낌. 자, 다음은 특정한 specif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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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의 강세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Right. 자, 다음은요. 다이아몬드. 네, 이거는 발음 조심하셔야 돼요. 이음절로 diamond. 오. Dia, A 발음을 안 해요. 그냥 아하. diamond. 지금 들으니까 뒤에 강세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몬드가 아니라 몬드. 맞아요. 이 정도가 되네요. 네. Diamond, right? Mm-hmm. It's forever, right? 선생님 표정 되게 웃기셨어요. 몬드. right. 그리고 이거 한국에서는 여러분들 다이아라고 많이 하잖아요. 다이아. 네. 한국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영어로는 줄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없습니다. 어, 다이아. 이상하잖아요. Yes. Yeah. 자, 다음은요. 목걸이. 네. Necklace입니다. Necklace. Necklace. 아, 지금 교재에 팔찌라고 잘못 나와 있어요. 네. 제가 왜냐면 목걸이를 그래도 많은 분들이 아셔가지고 이제 팔찌라는 것을 이렇게 갑자기 퀴즈로 낼 때가 있거든요. 네. 학생분들한테. 그래서 네. I think maybe I was thinking that. So 죄송합니다. 팔찌 아니라 목걸이라고 요거 수정 부탁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근데 궁금하신 분들 있을 것 같아요. 팔찌는 영어로 bracelet입니다. 그렇죠. Bracelet. 네. 그리고 목걸이는 necklace. Necklace. That's right. 목에 있는 레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다음은요. 약 거의.
l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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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라 그러지? 회화체에서요. Like라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쓰는 건 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정확한 수치를 떠올리지 못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네. 네. 맞아요. Right, right. 아, 맞아요. 진짜 스피킹을 잘할 거면 사실 like를 덜 쓰는 게 좋긴 맞죠. 하는데 but in reality a lot of native speakers do use it. Right. Right? When you're not sure. Like, oh, when did you see Mayu? Oh, I saw him like last Tuesday. 그러니까요. Right. 자, 다음은 여유가 되다. Afford입니다. Afford. 이거 easy writing 또 단골 단어죠. 이게 보통 can이나 can't랑 같이 써야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I can't afford it. I can't afford the necklace. 그러면 여유가 안 된다는 거네요. I can afford the necklace. I can afford the necklace. Right. 자, 다음은 게임기. 이거 몇 번 했는데 혹시 암기하신 분들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시겠죠? 제발 제발. 네, 게임 콘솔입니다. 그렇죠. 콘솔 스펠링 알려드릴게요. C-O-N-S-O-L-E. 네, 게임 콘솔. 마지막으로 보석상을 뭐라고 할까요? 혹은 뭐 보석을 만드는 회사가 될 수도 있죠. 네, jeweler라고 합니다. 아, 네, jeweler. jewel에다가 그냥 er만 붙이면 되겠네요. 하는 네, 사람. 맞아요. 네, jeweler. 자, 이렇게 여덟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편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네, 첫 번째 주요 표현. 뭔가를 염두에 두다. 뭔가를 염두에 두다. Have 명사 in mind. Have something or someone in mind. 네, 여러분 이거는요 갑자기 떠오른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 그죠?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생일 선물 같은 거나 아니면 뭐 생일 파티를 열어주려고 하는데 뭐 theme 같은 거 원하는 거 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네. Right? 자, 이렇게 해볼게요. 너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 자, 그러면 너는 뭔가를 마음에 두고 있니?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너의 생일 파티를 위해? For your birthday party? Do you have something in mind for your birthday party? 네, 제가 억양을 좀 잘못한 것 같긴 해요. 너 뭔가를 마음에 두고 있니? 이건데 너 뭐를 마음에 두고 있어? 이렇게 말은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네네. 같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미가 이런 거죠. 너의 생일 파티를 위해서 뭐 뭔가 특별한 걸 하고 싶은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죠. Yes. Right. 저 다음 문장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뭔가 특정한 거라도 네가 염두에 둔 게 있으면 그걸 공유해. 자, 네가 그 어떤 특정한 거라도 마음에 두고 있다면 If you have anything specific in mind 그걸 공유해. Please share it. Please 없네요. 그냥 share it. If you have anything specific in mind, share it. 네. 자, 두 번째 주요 표현. 뭔가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명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Have one's eye on something. I've had my eye on this bag. I've had my eye on this English textbook. 굉장히 저걸로 공부하고 싶었거든. Easy writing. Should I buy it or should I not? 당연히 사야죠. 아니, 그러니까 눈 한쪽이라도 그쪽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그것만 본다는 느낌보다는 마음에 가지고서 그쵸 눈독을 드린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 그 초록색 드레스에 눈독 들이고 있어. 자, 난 내 눈을 두고 있어. I have my eye 그 초록색 드레스에 on the green dress. I have my eye on the green dress. Yes. 자, 두 번째는요. 난 어떤 중고차에 내 눈독을 들여오고 있어. 자, 나는 내 눈을 두어 온 상태야. I have had my eye 어떤 중고차에 on this used car. Mm-hmm. I have had my eye on this used car. 좋습니다. 자, 표현 하나 더 갈게요. 명사가 뭐라고 했지? 명사가 뭐라고 했지? What was 명사 again? What was 명사 again? 네, 기억이 잘 안 날 때 자주 쓰죠. 특히나 또. What was your name again? 너무 슬프다. 그렇죠? 이름이 뭐였다고요?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아요. 모르면 그냥 다시 물어보면 되죠. 그렇습니까? 뭐. 네. 그래서 what is가 아니라 was를 특히나 많이 써요. 사실. 그렇죠? Yeah. 자, 한번 해볼게요. Okay.
그게 뭐라고 했죠? 그게 뭐라고요? What was that again? What was that again? What was that again? Right. 자, 다음은요. 그 영어 프로그램 이름이 뭐라고 했죠? What was the name of the English program again? What was the name of the English program again? 네, 이 얘기는 전에는 전에 듣기는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난다는 느낌. Yeah. 네. Okay, so 이렇게 세 가지 주요 표현 알아봤고요. 어순영작 가볼게요. Let's go. 알라이트 에브리원, 그랩 유어 펜스, 펜슬스 앤드 어레이서스. Let's start writing. Let's do this. 첫 번째, 마유가 크리스마스에 뭘 받고 싶어? 특별히 염두에 둔 거라도 있어? 자, 넌 뭘 원하니? What do you want? 크리스마스를 위해. For Christmas. 넌 그 어떤 특정한 거라도 있니? Do you have anything specific? 마음에. In mind?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Do you have anything specific in mind? 네, 두 번째로 세리나가 전에 내가 보여줬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눈독 들이고 있어. 자, 난 내 눈을 두어온 상태야. Well, I've had my eye. 네,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On the diamond necklace. 내가 너에게 전에 보여준. I showed you before. Mm-hmm. Well, I've had my eye on the diamond necklace I showed you before. 네, 뭔가 매거진을 flip through 하다가 자기야 이거 봐봐 하고 살짝 보여준 적이 있나 봐요, 그렇죠? Oh, honey, look at this diamond necklace. It will suit me so well. 근데 남자분들은 하는데 눈은 딴 데가 있고, 그렇죠? Yes. Right. 자, 이거 연기 한번 해볼까요? Well, I've had my eye on the diamond necklace I showed you before. 네, 자 그랬더니 마유가 가격만 들었었나 봐요. 자, 하지만 자기야, 그거 거의 $3,000인가 뭐 그랬어. 사줄 여유가 안 된다고. 자, 하지만 소녀. But girl. 그건 거의 $3,000나 뭐 그런 거였어. That was like $3,000 or something. 난 그것에 대한 여유가 안 돼. I can't afford it. But girl, that was like $300 or something. $3,000. Oh, $3,000 or something. I can't afford it. Right. 자, 네 번째, 세리나가 내가 작년에 자기한테 사준 게임기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은 있어? 자, 넌 생각해 본 적 있니? Well, have you thought? 그 게임기에 대해? About the game console? 내가 널 위해 사준 작년에? I bought for you last year. Well, have you thought about the game console I bought for you last year? Okay. And then I bought you the speakers and all the accessories to go with it. 그러면 점점 계산을 해야겠네요. Yes. Okay. So, have you thought about something, right? Have PP 쓰면서 그런 경험이 있니? 이런 정도가 되겠죠, right?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마유가 미안. 그 보석상 이름이 뭐라고 했지? 너무나 미안한 아버지, 그렇죠? 해볼게요. 미안해. I'm sorry. 그 보석상의 이름이 뭐였니? What was the name of the jeweler? 다시? Again? I'm sorry. What was the name of the jeweler again? 네, 기억이 안 나니까 그게 뭐라 그랬지? 라고 다시금 한번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마지막 질문. What was 명사 again? 요거는 진짜 자주 사용할 거예요. 아, 그렇죠. Yeah. If you didn't understand someone, if you didn't hear someone, or if you forgot something. 이거를 쓰시면 돼요. 진짜 좋은 게 방금 못 들어도 이거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했거나 뭐 자기의 뭐 전화번호를 얘기했거나 뭔가 했는데 what was that again? Yeah. 바로 이렇게 한 방에 입에서 쑥 나올 정도. That's right. 네. What was that again? What was the phone number again? What was the name again? 이렇게요. Right. 아니, 정말 좋잖아요. Yeah. 명사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Yes. 그렇죠. 좋습니다.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dialogue. What do you want for Christmas? Do you have anything specific in mind? Well, I've had my eye on the diamond necklace I showed you before. But girl, that was like $3,000 or something. I can't afford it. Well, have you thought about the game console I bought for you last year? I'm sorry, what was the name of the jeweler again? 특정한 specific 여유가 되다 afford 보석상 jeweler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뭐 그런 것 or something 주요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염두에 두다 have 명사 in mind that's all.